이렇게 짧게 짧게야. 뭘 그렇게 길게. 하루 다 잡아먹었죠. 이게 제일 많이 나갈 거다. 아니, 어. 이거 원래 그 몇 시간짜리야 이게? 한 시간짜리? 예, 한 시간짜리. 한 시간짜리 왜 세 사람 불러? 한 사람 불러야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원래 그래서 서수람 씨만 부르려고 그랬었어요. 이제 나와요 이제. 네. 맥주 하려고 빨리빨리 오고. 아 이거. 예. 내가 너를 모르는데 넌데 나를 알겠느냐. 뭐요? 아, 그렇게 사랑을 하면서도 그 노래 불렀어요. 면장 어떤 당수분이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응. 형님 이제 난리 났슈. 어제 막내가 극장에서 노래했는데 배차 뒤집어졌다고. 뒤집어는 안 졌는데. 뒤집어졌어. 하여튼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생이니까 예, 가능했던 이유는 이 탁월한 이 노안. 아 얼굴 아 고등학교 때 늙어 보였구나. 아 그때 얼굴이냐 지금 그게? 좀 변했어. 그래서 다 그냥 의심 없이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그 계기로 이제 가수의 꿈을 키우게 된 김국환. 그 71년 DJ 이종환 씨의 소개로 가수 인생의 중요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같은 고향 살던 지인의 처남에 아는 사람이었던 작곡가. 아는! 건너. 김이갑 씨. 작곡가 김이갑 씨를 만나게 됩니다. 이종환 씨 처갓집이 대천이에요. 아, 네. 맞아요. 처갓집 처남이, 친처남이 내 2년 후배요. 진짜 골치 아프다. 걔가 소개를 해가지고 내만 들어봐, 내만. 그냥 지인의 소개로 하면 돼요, 그러면. 너는 쉬어, 이제. 형도 가, 이제. 너 재미없으면 죽여버려.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딜라일라, 뭐 데니 보이, I can start love you. 탐지수 노래 많이 했잖아, 형님. 뒷목도 했었잖아. 뒷목도 오고. 근데 그래. 딜라일라 부르셨을 때? 그럼요. 그거 불러, 거기. I saw the light on the night that I passed by the window. 기타 쳐봐. I saw the flickering shadows of love on a blind. 이거 어쩌도 돼? She was my woman. 왜 그래? 이걸로 해, 이걸로. 마이크가 마이크. 필요가 없는 거야. 어떻게 목소리가 큰지. 딜라이 I saw the light on the night that I passed by the window. 반주해야지. I saw the flickering shadow. 음이 안 맞잖아. She was my woman. 아, 그만할래. 하여튼 그렇게 잘 나가고 있었는데 그 잘 나가던 반부대에서 예. 어떤 잘릴 위기에 놓입니다. 짝일 위기. 예. 사장님 월, 아, 이 초놈 때문에 우리 업소 물 흐린다. 아, 내가 흙탕물에 물을 흐리게. 그러나 김국환, 여기서 쓰러질 김국환이 아닙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가창력의, 천부적인 가창력의 소유자. 노래 하나로 다시 이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아, 그게 이제 바로 1970년 라디오 드라마의 주제곡. 꽃순이를 하시나요? 꽃순이를 하시나요? 아까 우리는 그렇게 일절 다 해본 적이 없어. 너는 한 곡을 그냥 제대로 그러니까, 보여준 거야. 나는 화가면 중간에 끊어버렸잖아. 형 너무 잘하신가 그랬지. 아니야. 근데 이번에 그래도 자기 가창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러니까. 게. 너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는데 그거 안 시킨다고 지랄병으로. 그렇게 이제 노래가 뜨죠. 김이갑 씨의 악단을 뻥 차고 나오게 됩니다. 그 히트곡을 전혀 내지 못하고 이제 안 풀렸죠. 그런 상황에서 만화 영화 주제가를 부르게 됩니다. 82년에. 그때 부른 노래가 은하철도 9구. 아, 미래의 순환, 똑똑하게 비둘기 앞차, 유리형 대선, 천년 여왕, 메칸더 부위. 메칸더 부위는 저도 불렀는데. 네. 메칸더 1, 메칸더 2, 메칸더 3.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야, 목소리 재수없네. 근데 이 노래 나오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죠. 15년. 와. 간간이 이제 라디오 방송 정도에 나오고 묻혀버리기 직전에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대박 나고. 거기 때문에. 김혜자 씨가 한풀이용. 아유 세상 산다 이게 뭐야.
비지야 비지. 그렇습니다. 네. 가끔 나오는 거예요. 김민재 씨. OST도 아니고 그냥 컴프리. 네. 이때 중장 지금 물론 젊은 층까지도 탓탓탓 신드롬에 빠지고 하루에 10장도 안 팔리던 앨범이 이제 사랑이 모기다 돌면서 하루에 100장, 100장. 100만 장이라고 읽어버렸네. 그렇지. 하루에 100장부터. 100장이서. 그런데 지금 어이. 비 오는 거야? 야, 그 100장씩 중금 들어오면 한 달이면 3,000장인데 이 사람은. 아니, 좋은 얘기하 기분 좋네. 좋은 얘기 많이 나와요. 예. 그 당시 이 곡이요. KBS 카이 톱10에서 신승훈, 보이지 않는 사랑. 그 다음에 이상화, 하루, 밤의 꿈, 스테지와 아이들, 난 알아요! 를 제치고 5주 연속 1위 달성하며 골든컵을 수상하셨죠. 네, 그 다음에 92년. 너 별거 아닌데 뭘 그랬네. 92년 서울가요대상 대상, 한국방송대상 가요상, KBS 가수상 작사상, 한국 노랫말 연구회 열린 노랫말 대상. 영부인 김옥순 여사, 노태우 대통령 카카 어. 사랑했던 그 곡, 우리도 접시를 깨뜨리자. 1995년 아들과 아빠와 함께 뚜두두바. 이 노래도 있었어요. 맞아, 아들 너무 좋았어요. 나왔죠? 가요 프로 12위까지 달성했고요. 이후 바람 같은 사람, 숙향아, 사랑의 기도, 인생은 직진이야. 인생은 직진이야. 최근 곡이죠? 인생은 이게 가장 최근 곡이죠. 예, 예. 바람 같은 사람도 굉장히 히트했어. 올 때는 마음대로 왔더라도 아, 그거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어요. 돌아보지 마, 돌아가지 마. 인생은 직진이야. 아이스 아이콘이 뭐라. 하여튼 이 밖에도 수많은 곡 여전히 노래에 살고 노래해 주는 당신 정말로 이 시대 전설이십니다.